인천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이 밴드 연습을 위해 모였다. 이게 점자를 찍어서 이렇게 출력하는 기기가 있어요. 3플레이, 5플레이, 7플레이, 9플레이, 12플레이 이렇게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 보는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쫙 잡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3플레이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기타를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조재현 씨. 그는 중도 시각장애인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린 재현 씨.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건 바로 아토피 피부염 때문이었다. 아토피가 심해지다 보면 이제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최대한 안 긁으려고 이제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근데 이게 두들기다 보면 또 피부가 또 터져요. 그래서 더 막 간지럽고 따갑고 이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라 이제 이게 두들기는 반경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 전체도 이렇게 두들기고 하루 종일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막박리도 좀 오고. 피부를 긁어 진물이 나는 것보단 차라리 두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조재현 씨. 하지만 피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엄마가 제가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할까 봐 칼을 일부러 안 가려 놓으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좀 상태 그때는 좀 우울증도 심하고 좀 불안장애도 심하고 또 이렇게 눈이 점점 나빠지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많이 힘들 때라 많이 불안했죠 좀 상태가. 하지만 그는 지금 가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비결은 2주에 한 번씩 맞고 있는 주사제. 두필루맙 성분의 생물학적 제제 덕분이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아토피 급성기에는 TH2 세포에서 인터루킨 4와 13을 분비하면 이 신호를 염증 세포의 수용체가 받아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이때 두필루맙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 두필루맙 항체가 인터루킨 4 수용체 알파에 결합해 인터루킨 4와 13의 신호 전달을 차단한다. 그러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줄고 피부 장벽이 복원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완화되는 것이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 후 재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장 복장부터 바뀌었다. 반팔을 언제 입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이제 반팔 반바지도 마음껏 입을 수 있고. 땀을 흘려도 가렵지 않으니 운동도 가능해졌다. 고등학생 때부터 찜질방도 안 다녔는데 그 수영장물에서 수영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작년에 수영장에서 한 2개월 정도 자유형 배워서 자유형을 마스터하고 얼마 전부터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받기 시작했다. 스텐션 라이브 프리뷰 외부 3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문서. 꼭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저희도 있지만 이제 상지장애인분들 키보드로만 컴퓨터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피부염이 좋아지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재현 씨. 고통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예전에 일단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간 것도 있었지만 이제 남의 시선 때문에 못 나간 게 또 굉장히 컸거든요. 예전에 못 해봤던 게 많아서 좀 나중에 생각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해야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열리는 시각장애인 밴드 연습. 지현 씨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아토피가 두렵지 않다. 병원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일단은 옷 입고 벗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병원까지 가는 길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병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워낙 약들도 잘 나오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아토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일단은 아무리 이렇게 남들 시선이 신경이 쓰여도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